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,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어렵습니다. 오늘 1월 마지막에 거래일인데 어떻게 1월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사실 뭐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만 단정짓기는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2500선이 좀 이탈되고 코스닥도 800선을 좀 위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최근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오히려 좀 고평가된 성장주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을 크게 던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면 사실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, 물론 선물 쪽에서 미결제량이 좀 감소하는 것을 보면 뭐 상방 포지션이라기보다도 하방 포지셔닝을 좀 청산하는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서 메이저 수급들은 FOMC 회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폭탄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최근 투자 심리가 좀 붕괴된 상황 속에서 매도되는 물량들을 좀 받아줄 만한 매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은 좀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만이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당분간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큰 반등이나 이런 점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국 증시는 좀 실적 시즌에 좀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맞는 좀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4분기 실적들도 전망들이 계속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요.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4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1분기 전망 자체가 좀 긍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좀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있어서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24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에 맞춰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좀 시장에 적응, 적용하면서 1월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